여기 여기 지금 포장마차죠. 포장마차의 길거리 음식점. 여기 카오산 로드 주변으로 이런 길거리 음식이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서 맥주를 먹는다든지 뭐 술을 먹는다든지 뭐 그런 일을 합니다. 아무튼 여기 태국에 오면은 태국에서 가장 유명한 술이 있는데 그게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맥주는 창이라든지 아니면 뭐 싱하, 우리나라에서 싱하라 그러고 뭐 레오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 중에서 럼이 있습니다. 럼. 럼은 이렇게 사탕수수로 만든 거를 럼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태국에서는 사탕수수 재배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북쪽이나 요 시골로 가면은 사탕수수 밭이 아주 커가지고 이게 끝이 안 보일 정도인데 그런 사탕수수 밭에서 설탕의 원료를 이용해가지고 만드는 럼인데요. 아마 여기 태국에서 만든 술 중에서는 가장 최고의 품질이 아닌가 합니다. 이 생소음을 우리 식으로는 항상 이렇게 원샷으로 스트레이트로 먹는데요. 이 태국에서는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속에서 불이 나면은 더 더울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먹을 때는 항상 얼음과 소다, 콜라 같은 거를 여기 적당하게 섞어가지고 생소음을 만들어 먹습니다. 생소음 맛은 약간 럼치고는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살짝 단맛이 있고요. 그런데 그 퀄리티 자체는 굉장히 부들부들하면서 럼치고 뭐 바카디나 뭐 이런 것과 견주어 가지고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런 럼입니다. 럼 종류로 굳이 따지자면은 이제 화이트 럼보다는 살짝 이렇게 블랙 럼에 가까운 그런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이제 술을 먹다가 이제 제 친구 논이라고 논이 왔습니다. 논. 아. 여기서 태국에서 최고의 웨딩 포토그래퍼. 웨딩 포토그래퍼. 오늘도 저기 일이 많아가지고 저 일 때문에 촬영하다가 이제 끝나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이 방콕 주변에서 이제 뭐 카메라 쪽이나 이 사진 포토 쪽에서 이제 알고 싶으면은 이 친구한테 물어보면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How long you work in the photography? How long you work? 7-8 years. 아, 이건 방콕에서만 7년 정도 여기 이제 사진 관련해가지고 일을 했고요. 원래는 이 친구가 람빵이라고 제가 이제 태국에 오면 있는 지역에 원래 그 지역에 있었는데 일 때문에 여기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면 서울로 일하러 가는 것처럼 이 방콕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제가 왔다고 일 끝나자마자 찾아왔네요. 오늘은 이게 볶음밥인데요. 볶음밥인데 그린커리 볶음밥. 그린커리 볶음밥이고 이 집은 여기 주변에서 굉장히 오래된 집인데 제가 한 5년, 6년 전에 왔을 때도 제 아저씨가 요리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제 아저씨는 여기 제3의 성인데 아무튼 요리 솜씨 하나는 아주 좋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거는 이제 바질인데 바질을 이렇게 거기 튀겨가지고 위에 이렇게 장식을 했고 이 그린커리에다가 이렇게 밥을 볶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굉장히 매콤하면서 그린커리 향이 확 올라오는데 그 위에 이제 바질 향까지 돼져가지고 굉장히 태국스러운 그런 맛입니다. 근데 조금 맵네요. 우리 와이프가 시킨 거는 여기 팟타이. 태국에서 거의 가장 유명한 요리 중에 하나인 팟타이를 시켰습니다. 이 아저씨의 특기가 팟타이인데 보기도 제법 그럴듯한 그런 맛있는 팟타이를 요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시식. 맛있어요. 맛있어요. 여기 시내에 있는 마붕콩
MBK에 왔습니다. 저기 엄브렐러 같은 위에 달린 이 폴드슈가 일본에서 몇 개 자빠지는 바람에 부서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여기서 사러 왔는데 여기 MBK에 그 가장 큰 쇼핑몰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만난 거기 친구 논이 여기서 이제 소개를 해줄 거예요. 아, 논 왔습니다. 논. 네, 한번 가봅시다. 여기 우리 친구 논이 이렇게 여기 데려와가지고 원하는 그 아답터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아답터가 여기 있는데요. 이 아답터 가격이 우리나라보다 한 1.5배 정도 비쌉니다. 그래도 지금 부서져가지고 그냥 빨리 구입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우리 친구 논이 소개시키는 다른 가게에 와가지고 보면 재밌건 이런 이렇게 전문 사진 영상 기자재 전문점에 와가지고 마이크를 하나 새로 샀습니다. 마이크는 제나이즈의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제나이즈의 ME2로 새로 사가지고 여기서 기념으로 한번 녹음해보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좋아지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태국 최고의 관광지 와프라케오에 왔습니다. 여기 근처에 보면은 저기 왕궁도 있고요. 요 근처에 또 왓 아룬이라고 또 다른 유명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관광객이 많이 들락거리는 곳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지금 왓 아룬은 세단장 공사 중이고 지금 왕궁이랑 저 와프라케오는 정상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잠시 있다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저기 뭐야 왕궁에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오늘 지금 여기 국왕에 손잡벌 되는 여기 왕자가 오늘 여기 들어가는 바람에 일반 관광객은 3시 반까지 해서 끝났다고 합니다. 보통은 원래는 한 4시 정도까지 하는데 오늘은 일찍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왕궁에 같이 들어가가지고 한번 비디오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건 안 될 것 같네요. 아무튼 여기 보시면은 수없이 많은 BMW 저기 오토바이들 보니까는 군인인지 여기 아마 저기 국왕 친위대 같은 그런 어떤 사람들의 장비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줄줄이 타고 와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 이제 그 왕궁 앞에 있는 실리파콘이라는 대학교인데요. 여기는 이제 미술, 이쪽 예술이나 미술 이쪽으로만 하는 예술 전문 대학교인 실리파콘 대학교인데 이 실리파콘 대학은 이 태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뭐랄까 그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대학교 중에 하나인데요. 한 15년 전에 제가 여기 놀러 와가지고 여기 학생들이랑 친구가 되는 바람에 걔네들 뭐 졸전하고 뭐 이럴 때에도 제가 뭐 못질도 해주고 같이 모든 행사에 참가하기도 했던 그런 대학입니다. 이 대학교도 아시다시피 태국에서 가장 이상한 놈들
가장 이상한 놈들이 다 끌어 모여가지고 베레벨 짓을 다 하는 그런 예술 대학이고요. 뭐 미술이 원래 그렇듯이 그 안에 강의실이나 뭐 작업실 같은데 들어가 보면은 이거 완전 쓰레기통 뭐 저리 가라로 할 정도로 엄청나게 지저분합니다. 물론 뭐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뭐 강의실이 절반 정도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던 거는 마찬가지니까요. 아무튼 여기 뭐야 왕궁도 문 닫았고 해가지고 여기 실리파콘 대학에 한번 와봤습니다. 오늘 공휴일이라 가지고 여기 이제 공휴일인데 연휴라서 이제 금토일 이렇게 3일 동안 쉬는 바람에 학생들이 다들 자기 고향에 한 번씩 다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아주 썰렁하게 빈 건물만 남았고 웬만한 데는 작업실로 쓰이지 않고 뭐 갤러리라든지 뭐 전시실은 전부 다 지금 다 문을 닫아놓은 상태입니다. 아무튼 그런 실리파콘 대학입니다. 혹시 미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방콕에 오실 때 이 대학을 한번 방문해가지고 학생들이 어떤 작업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둘러보시면은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방콕의 한가운데에 있는 짜오프라야 강인데요. 여기 실리파콘 대학에서 요 뒷골목으로 나오면은 원래 옛날에 여기 선착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기 뒤에 보이는 저런 식의 선착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는 이 골목으로 나오면은 조금만 어두워져도 뭐 누가 어디 잡아가도 모를 것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골목이었는데 지금은 여기가 완전히 리뉴얼을 해가지고 완전히 관광지로 막혔습니다. 여기 쇼핑몰도 많아졌고 여기 식당도 있고 완전 지금 관광의 명소인 것처럼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저 강 건너편에 여기 와가지고 선착장에 나와가지고 여기 그 건너가는 배가 있어요. 그 배를 타고 저 건너편에 가면은 식당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 식당들이 이제 고기 뷔페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한 100바 정도 내고 마음대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데가 나가서 여기서 여기 한참 머물 때 가끔 여기 선착장으로 나와서 저 강 건너가서 이제 그 고기를 먹고 그렇게 오는 그런 재미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가 완전히 관광지로 바뀌어 가지고 사람이 정말 우글우글 많습니다. 지금 여기 몰라보게 바뀌었네요. 완전히 여기 선착장에 나온 지 한 7, 8년 넘었는데 7, 8년 동안 안 논 사이에 완전히 다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지나가는 관광 사진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출 조건이 ISO를 한 250 정도로 놔야지 브라켓팅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사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기 중국인 관광객들이 배를 무지하게 타고 있는 여기를 파노라마로 HDR로 합칠 수 있게 3장씩 3세트씩 해가지고 파노라마로 여기서 여기까지 전경을 쭉 찍어봤습니다. 지금 저기 이상한 배들이 막 오고 있는데 브라켓 모드를 끄고 이상한 배를 탑승하는 그 관광객들 저 배 위에 그려진 광고가 정말 웃깁니다. 그리고 여기 롱테일 보트라고 하는 저기 긴 꼬리 배가 일종의 방콕의 상징이니까 같이 한 장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여기 이제 애플 우리 와이프 친구 와 와이프 친구 이제 만나가지고 오늘은 이쁜 레스토랑에 와서 이런 새우 시리즈 이 새우 저 새우 그리고 맥주 이렇게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새우 맛은 똑같네요. แต่ก็ไม่รู้นะ